유학을 500년, 저쪽은 종교를 500년. 당나라 때쯤에 인도랑 당에서 불교 들여가지고 티벳이 불교 국가 만들었다가 불교가 또 부패하고 우리는 고려 말에 부패하고 시기도 비슷해요. 우리랑 되게 쌍이 되는 같은 몽골족이면서. 하여튼 요즘 그 티벳 불교 연구해보면 어디도 이런 얘기는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결이 너무 우리나라랑 잘 맞는. 예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음양을 이룬다 하는 식의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티벳과도 우리가 묘하게 음양을 이루고 있다. 티벳은 종교, 우리는 학문으로.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만 갖고 비교해보면 유학을 500년, 저쪽은 종교를 500년. 그 전에 또 연원이 다 비슷한 게 당나라 때쯤에 인도랑 당에서 불교 들여가지고 티벳이 불교 국가 만들었다가 불교가 또 부패하고 우리는 고려 말에 부패하고 시기도 비슷해요. 우리랑 되게 쌍이 되는 같은 몽골족이면서 DNA도 비슷한데 또 뭐 비슷하면서 다른 맛이 또 재밌잖아. 서로 음양 관계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고려 말쯤에 이제 거기 먼저 들어온 닉마파나 각종 그 종파들이 부패했을 때 깍두판이 기존 종파들 우리는 정도전이 나와서 성리학으로 개혁하자 해가지고 정도전이 이론되고 이성계가 그 군사력 되고 해가지고 개혁을 하잖아요. 이 정도전보다 15살 아래예요. 쫑카파가 그 겔룩파 창시자 지금 달라이라마가 속한 요 겔룩파가 좀 개벽의 그쪽 개혁의 종교 개혁의 핵심인데 기존 부패한 불교를 새로운 불교로 바로잡자고 나온 거죠. 티벳은 우리는 유교로 불교까지 포섭한 유학인 주자학으로 다시 개혁하자. 이쪽은 겔룩파로 개혁하자. 효리나 기율을 중시하는. 그래서 이 종카파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풍토가 바뀐 게 나는 지금 싫어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바로 견성하면 될 거를 바로 막 마하무드라 바로 족첸 닦으면 되는데 종카파가 밀교 바로 못 닦게 하고 교학체계를 완성한 자들만 수행해야 된다. 밀교 수행.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닉마파나 다 비주류고 주류 겔룩파는 그 20년 교학 교육을 시킨다. 그 교학 20년은 교학을 배워야 밀교 수행을 할 수 있고 밀교 수행은 이제 죽을 때까지 뭔가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교리 중시, 기율 중시. 완전히 그 기존 불교를 때려잡은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정도전이랑 시기가 비슷하다. 첫째.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우리나라의 불교를 이제 개혁하자고 등장한 게 정도전이라면 한 15살 아래의 쫑카파가 티벳 불교 개혁하자고 겔룩파를 창시했고 그 제자 중에 달라이라마가 3대째 몽골의 힘을 입어가지고 달라이라마로 등극했고 그럼 요때가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 퇴계율곡대랑 연대가 통해요. 그럼 이제 주자학이 조선을 이제 리드하기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조선촌은 유불선 다 했어. 선비들이 선비들도 불교도 하고 도교도 하고 다 했어. 그걸 용인했었어.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티벳도 닉마파, 까큐파 다른 종파들 용인했던 시절인데 3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등극하면서 점점 이제 겔룩파 중심으로 사회가 흘러가기 시작해. 이쪽은 주자하고 퇴계율곡이 등장하면서 살인파 위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 사상 독재가 시작되는. 그러다가 본격적인 사상 독재가 언제 돼? 조선은 송시열 등장했을 때. 이제 다른 주자가 아닌 것들은 사문난적이라고 때려잡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연배의 5대 달라이라마가 때려잡기 시작해. 승왕이 돼버려. 승왕, 뭐 자기가 있는 간댕 사원을 정부로 해서 간댕 정부가 등장해서 이제 완벽히 다른 이제 문파들, 닉마파니 까크파, 사카파 이런 애들은 이제 사원도 뺏기고 출판도 금지당해. 사문난적이라고 해서 금서. 그래서 다른 문파들은 가르침이 맥이 끊겨가고 다 무조건 겔룩파 교육을 받아야 돼. 공교육은 겔룩파로. 이게 통제가 시작돼. 이게 우리 딱 언제냐? 송시열 즈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임난 후 때려잡는
경직된 조선사회, 경직된 갤루파 사회가 출현해서 기존 문파들의 가르침이 맥이 끊겨가는. 또 이쪽은 이제 그 주자학 중에서도 노론이 주도하는 사회가, 이쪽은 중간학파 중에서도 귀류 논증 중간학파만 득세하고 나머지는 다 탄압당하는 다른 문파들은. 중간파 내에서도 다른 문파, 자립논증학파는 탄압당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서인들이 득세해도 또 소론은 탄압되고 노론이 힘을 얻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상독재 사회가 오다가 마지막에 반발하는 실학운동이 일어나듯이 이쪽은 마지막에 닉마파나 이런 사라져간 소수 문파들의 가르침을 다시 찾겠다는 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일어나다가 식민지가 됐어, 중국에.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서양으로 가가지고 출판이 된 거야. 만약 이때 마지막에 정리를 못 해놨으면 지금 갤루파 외에는 우리가 제대로 그 다른 닉마파니 아름다운 그런 가르침들 우리가 못 접했을 거야. 닉마파의 족첸, 막 마하무드라, 까큐파의 마하무드라 같은 막 이런 수행법들도 수많은 가르침들이 마지막에 다시 이런 좀 종파를 초월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거든. 이쪽은 탕평이니 뭐니 뭐 했듯이. 근데 안타까운 건 둘 다 정신문명만 균형을 잃고 과하게 추구하면서 이렇게 종파 싸움에만 빠져들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 둘 다 식민지 되고 끝났지. 우리나라는 조선은 일본 식민지 되고 저쪽은 중공의 식민지 되고 끝났다는 이런 것도 한번 교훈으로 묘하게 둘이 같이 딱 맞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흘러왔다. 그래서 사상독재 국가였다, 둘 다. 과한. 그래서 자유로운 사상 연구를 막고, 한 문파가 주도했고, 그런 것들도 비슷해.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티벳도 좀 친근하게, 조선을 이해하면서 티벳까지도 함께 같이 연구해보면, 티벳이 그렇게 먼 나라로 안 느껴질 수 있어서, 한번 생각해봤어.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어떨까? 우리는 고려 말에 불교 사회였잖아. 불교를 유학으로, 학문으로 극복했다면 저쪽은 그걸 또 다른 불교의 종파로 극복했다. 그러면 저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지금 티벳이 전 세계 영성의 지도 국가로서 망명 정부지만 자리매김했듯이 지금 우리도 이제 K 영성, K 철학을 새로운 한류로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한다면 티벳 시도 우리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닮으면서 다른 모습이니까. 이런 것도 지금 티벳 림포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영성 구루 스승 역할을 하듯이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홍익보살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홍익인간 계승정신으로 티벳 불교보다 훨씬 연원이 오래된 홍익인간 사상으로 무장된 또 불교만으로 국한되지 않은 초종파적인 유불선 합일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품으면서 한번 티벳과 조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